조선시대 전국 제1의 남사당으로 이름을 떨쳤던 경기도 안성. 남사당패의 신명나는 공연을 비롯해 안성맞춤이란 말을 탄생시킨 유기그릇까지 전통이 깃든 자랑거리가 가득한 고장이다. 더불어 다양한 향토 음식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안성. 전국에서 최상급으로 꼽히는 안성 한우와 안성장에서 국밥으로 시작돼 1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곰탕 한 그릇. 그리고 우리나라 콩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온 청국장 밥상까지. 안성 맞춤의 고장에서 특별한 밥상을 만나본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한 경기도 안성. 병풍처럼 따스하게 감싸주는 산과 넓은 평야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림 같은 고장이다. 자연재해가 적고 다양한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그 이름도 편안하다는 뜻의 안성이 되었다는데, 특히 기름지고 비옥한 평야는 예부터 흉작 없는 풍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풍요의 땅에서 사계절 내내 갖가지 농산물이 생산되는 안성. 내다 팔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았던 덕분에 조선시대부터 안성장이 발달. 대구, 전주와 함께 3대 장터로 손꼽히곤 했다. 서울보다 두세 가지 더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물건이 많고 상인들도 많아 북적대던 안성장. 이곳에서 대대로 명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가 있다. 안성에 들른 이상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바로 소고기 전문점이다. 매일 아침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직접 소고기를 가져오는 주인장. 그냥 소고기가 아닌 안성 한우라 자부심이 더욱 크다. 소를 사육해서 도축 유통까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성 한우. 그 이름만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다. 네, 여기 한우 암소 1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우고요. 네. 경매로다가 이 상태 지육으로 다 돼 있는 암소를 사오고요. 근데 작업은 이제 여기서 같이 합니다. 네. 매일 신선한 고기를 들여와 깨끗이 세척한 다음 즉석에서 발골 작업에 들어가는 조리장. 각 부위별 특성을 감안해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고기의 맛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는데, 여기선 주로 30개월짜리 암소만을 고집한다. 겉에는 부드럽지만 풍미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황소 같은 경우에는 육질은 단단하고 좋고 수율도 잘 나오지만은 또 좀 부드러운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충할 수 있는 것이 그 맛도 좋고 어느 정도 씹는 감촉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암소를 씁니다. 황소는 단단한 육질을 자랑하지만 고기의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거세우는 육질은 부드럽지만 씹는 맛이 부족한 것이 사실. 때문에 근육 조직은 단단하되 마블링이 촘촘해서 부드러운 맛까지 갖춘 암소를 애용하는 것이다. 냉장 숙성을 하면서 그 난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효소 작용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맛이 더 풍부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 한우는 섭씨 영하 1도에서 7일 정도 냉장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출고되는데, 숙성 기간 동안 효소 작용이 일어나 그 맛이 더욱 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한우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안성은 그 편안한 안짜를 쓰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큰 비도 없고 큰 바람도 없고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평야가 또 발달돼 있어서 항상 그 흉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밭을 가는 소들도 예전부터 많았을 테고, 또 그 많은 그 볏짚이나 기타 그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집마다 소를 많이 기르게 됐고요. 예부터 기름진 땅이 많았던 안성에서는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만큼 소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발달해 왔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 안성에 뿌리 내려온 한우 요리들이 궁금하다. 한우는 구이로 먹는 것이 제맛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성 지역에서는 몸보신을 위해 탕으로도 자주 끓여 먹었다. 오늘 육개장에 넣을 한우 암소 1등급입니다. 부위는 양지고요. 요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이렇게 쪼르륵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옛날에 우리 육개장 끓여주실 때 이렇게 손으로 찢는 그 부위가 바로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설렁탕, 곰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탕반 음식으로 꼽히는 육개장. 소의 뼈 대신 양지머리 고기를 넣어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가마솥에 양지머리 부위를 통째로 넣고 2시간 이상 푹 삶아내는 주인장. 오래 끓여야 고기 성분이 국물 속에 잘 녹아들어 진하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마솥을 많이 다른 지역보다 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가마솥이 우리 특산물이다 보니까는 안성 지역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성에 제일 가는 특산물로 꼽히는 가마솥. 국산 선철만을 사용해 전통 용광로에서 만들어내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데, 옹기처럼 공기가 드나들 수 있고 열이 골고루 퍼지는 특성 때문에 음식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전통 가마솥이다. 소고기에서 사태, 한우에서 사태하고 양지만 추려가지고 쓰는 그 정통 육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삶아 더욱 부드러운 양지머리. 김이 빠지도록 살짝 식혔다가 고기의 결을 따라 손으로 얇게 찢어서 탕에 넣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삶은 고기를 이제 밑간을 하겠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양지머리 고기는 밑간을 한 다음 탕에 넣는 것이 특징. 먼저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고 고기에 간이 배도록 여러 번 버무려준다. 이때 살짝 매운맛이 나도록 후추도 빠뜨리지 않는데, 육개장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밑간은 필수다. 육개장에 들어가면은 이 간이 없으면은 이 맛이 안 어울립니다. 여기에도 간이 들어가야지 육개장의 모든 재료가 섞였을 때 이것도 고기 본연의 맛이 나오게 됩니다. 고기에 밑간을 하고 각종 채소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탕을 끓일 차례. 양파와 고사리, 그리고 큼지막하게 썬 대파를 양껏 넣어준 다음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국자로 저어가며 한 소끔 끓여준다. 마지막으로 밑간이 된 양지머리 고기를 함께 넣고 다시 한번 끓여내는데, 국물 반, 고기 반으로 보일 만큼 넉넉한 양의 양지머리를 넣는다. 간은 그 천일염 소금하고요, 그다음 된장하고, 그다음 우리가 직접 만든 다대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물은 따로 소금 간을 하고, 된장을 반 공기 이상 풀어 걸쭉한 맛을 살리는 육개장.
여기에 고춧가루를 섞어 직접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내기만 하면 된다. 끓일수록 진하게 우러나는 육개장. 육개장 특유의 붉은 빛을 띠며 제 맛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곰탕이나 설렁탕과 달리 제철 채소와 나물이 풍부하게 들어간 웰빙 음식이다. 지금 만드신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네, 요거는 저 한우 불고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요? 네네. 한우 불고기는 어떤 부위로 사용되나요? 저희는 우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둔살이 지방이 적어가지고요. 그 불고기에 더 적합하고, 그 다음에 또 얇게 가공, 얇게 그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씹을 때 식감도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질기지가 않아서 우둔 부위가 불고기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의 엉덩이 안쪽 부위인 우둔살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불고기로 요리하는 것이 안성맞춤. 먼저 고기를 간장에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 팽이버섯과 양파, 부추 등 각종 채소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데 그대로 불판에 올린 후 육수를 부어 자작하게 끓여내면 맛있는 한우 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그 신토불이라고 그래서 넓은 평야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소들이 그 좋은 곡식을 먹고 또 맛있는 그 고기를 내주는 그런 혜택받은 도시에서 자란 소라서 더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 한 마리의 영양이 가득 담긴 안성 한우 밥상. 구이부터 탕까지 다양한 요리로 그 맛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것은 단연 구이다. 선홍색의 고운 살코기와 꽃이 핀 듯 하얗게 수놓아진 마블링을 자랑하는 안성 한우. 그대로 뜨거운 숯불 위에 올려 살짝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데 고기의 결마다 육즙이 촘촘히 맺히면서 부드럽게 익어가는 모습에 절로 군침이 돈다. 단순히 굽기만 해도 풍부한 맛을 내는 안성 한우. 입에 넣는 순간 육질은 연하고 지방의 고소한 맛이 오감을 자극해온다. 밥반찬으로 더없이 좋은 불고기도 으뜸 별미. 양념이 잘 밴 고기를 채소와 함께 불판에 담고 국물 자작하게 끓이면 한우 불고기가 완성되는데 특유의 달달한 맛과 부드러운 육질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별미로 잔칫날이나 손님 대접할 때 손쉽게 상에 올릴 수 있는 메뉴다. 양지머리와 각종 채소를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육개장. 고기 국물이지만 텁텁하지 않고 여러 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 특징. 한 그릇으로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골고루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음식이기도 하다. 우리 안성에는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성 쌀이나 가마솥이나 안성 맞춘 육이나 안성 한우나 안성 쌀이나 그런 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그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또 제가 새로운 어떤 정통이라고 그럼 전통이라고 그러는 욕심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그런 전통이 있는 식당을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한우의 명성에 힘입어 안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국밥집. 이곳에 자리 잡은 지 90년도 훌쩍 넘었단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성장 안에서 국밥집으로 시작해
하루도 빠짐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펴 우탕을 끓여온 이곳.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을 그 아들이 물려받아 한결같은 맛을 지켜가고 있다. 20년대 초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9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이 돼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안성 장터에서 안성장이 그때만 해도 컸었거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난전 형식으로 이제 그날 이제 장사라고 포장을 치고 장사라고 포장을 이제 영업 끝나면 철거하는 이제 정식 점포가 아니고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한 집이고 이제 어머니 때 와서야 이제 정식 이제 점포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17년,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100년이 됩니다. 안성 향토 음식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온 우탕집. 1920년대 무렵 안성장이 열리는 날이면 장 한쪽에서 가마솥을 걸어놓고 우탕을 끓여서 팔던 노점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이대 할머니가 정식으로 가게를 차린 뒤 안성에서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라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쇠전머리 국밥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 가지 이 국밥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지금은 저한테 이제 사명감인데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뭐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떤 이제 책임감이고 사명감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러한 어떤 정신이 있었을 거예요.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결과 안성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 전문점이 된 우탕집. 단순한 국밥집으로 시작했지만 꽤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소 가지고 끓이는 건 다 있는데 기본적인 국물이 이제 곰탕, 설탕 국물은 사골, 잡겨, 뭐 소머리, 양지머리 같은 걸 넣고 끓이고 족탕은 족만 가지고 끓입니다. 그다음에 갈비탕도 갈비만 가지고 끓여서 저 종류는 많지만 이 국물 종류는 세 가지예요. 네. 이곳에서 내놓는 탕은 10가지 정도. 하지만 기본 국물은 단 세 가지라는데 사골과 잡뼈를 포함 양지머리와 소머리, 사태까지 다섯 부위로 우려내는 곰탕 국물과 갈비 혹은 우종만 따로 끓인 국물을 사용. 첨가하는 재료와 양념만 달리해서 손님 상에 낸다. 이 국밥, 이 우탕이 무슨 뭐 어떤 뭐를 가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기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 단순한 평범한 답변인데 좋은 재료를 정성을 들이는 거. 이게 시간을 두고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불 조절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여기 가마솥 옆으로 오래 지켜야 돼.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까? 예. 특별한 거는 없어요. 뭘 타는 게 아니니까. 이름은 달라도 진한 국물의 맛으로 기억되는 우탕 한 그릇. 맛의 비결은 오직 하나. 그 옛날 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지켜가는 것이라는데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난 한우를 가마솥에 넣고 반나절 이상 정성껏 고아낸 육수만을 고집해서 탕을 끓여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알려줘, 우리 이제 끓이는 방식 그대로 알려줘도 손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야. 이 맛이 여기서 먹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게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래 끓여야 되니까 가마솥 저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작은 냄비에 끓이지 않겠어요? 오래 끓이니까 그게 이제 쫄고 쫄아서 일종의 너무 쫄아서 좀 무슨 뭐 특유의 뭐 어떤 안 좋은 냄새 난다랄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끓여야 돼. 특별한 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이는 대로 다 알려드려도 집에 가서 끓여도 그 맛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어. 단출하지만 맛과 영양 모두 부족함이 없는 안성 우탕. 뚝배기 가득 담긴 고깃국과 따끈한 쌀밥. 여기에 깍두기만 더해지면 금상첨화.
사계절 언제 먹어도 든든한 한 끼 식사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뽀얀 색깔을 빚어낸 우탕 한 그릇. 고기 국물이지만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일품. 하얀 쌀밥을 국물에 말아 후루룩 들이켜면 뱃속까지 뜨끈해진다. 특히 일에 치여 피로가 쌓였을 때 먹어주면 기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식이다. 지나온 100년의 세월보다 더 긴 시간 우리 곁에 남아있을 안성우탕. 오늘도 전통의 맛을 지켜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책임감, 이제 사명감이 이제 어떤 더 붙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100년을 제가 채울 것이고, 지금 제 아들이 이쪽 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호텔 조리학과 외식 관련 사업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맡아서 15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자연과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안성에서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 만드는 곳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성의 한 농원. 뜰 앞으로 질서 있게 늘어선 2천여 개의 장독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엔 어떤 보물들이 숨어 있을까? 된장, 고추장, 삼장, 청국장, 그 된장 간장 갖고 만드는 장아찌들, 뭐 더덕 장아찌, 무슨 뭐 깻잎 장아찌, 무말랭이, 무슨 뭐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거, 가죽 장아찌 이런 거, 장으로 하는 거는 다 해요. 서분예 할머니가 우리 고유의 장 맛을 지켜가기 위해 손수 장을 담가온 세월이 30년. 천연 지하수와 우리콩으로 담근 된장을 비롯해 각종 장류는 기본. 다양한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리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데, 힘들어도 농원을 계속해온 이유다. 콩농사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 매죽거렸더니 다 장 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담궈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줬어요.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맛있다 그러잖아요. 참 잘 담궜는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고 하다가 고소도 찾고 이제 뭐 대갓집도 찾아다니고 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들이 하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농원에서 직접 만든 재료만으로 상을 차려낸 청국장 백반. 된장과 달리 오래 묵히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은 특이한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맛보면 그 담백함과 고소함에 금세 빠져들기 마련. 옛 추억이 그립거나 고향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울 때 특효약이 되는 음식이다. 현대 사람들은 달고 또 색깔도 노랗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하나라도 이거를 제대로 지키고 이제 기성세대들 있는데 이걸 제대로 전해서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곳이란 그 이름처럼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가 풍요로운 고장 안성. 자타공인, 1등급 품질을 자랑하며 명품으로 인정받는 안성맞춤 한우는 구이부터 육개장까지 다양한 맛으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준다. 더불어
100년이란 긴 세월을 진한 국물로 우려낸 우탕 한 그릇과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청국장 백반까지 우리의 것을 아끼고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안성의 전통 음식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맛이다. 몸에 피도 맑게 하고 좋게 하니 몸에 이로운 거니까 그 단백질도 있고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먹어주면 뭐 뼈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이게 접하고 간편하고 빨리 잘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영양소가 많고 이거 뭐 면역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